4월 10일 전기의 날을 맞아 전력 절감부터 눈 건강까지 챙겨주는 대단한 올레드 소개 시작! 우선 4월 10일 전기의 날부터 알아보자. 먼저 4월 10일은 지금부터 약 120년 전 1900년 4월 10일 조선 종로 사거리에 민간 최초 가로등 3개를 밝힌 점등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기산업계가 66년도부터 지정한 날이야. 에이, 조선 최초 점등일은 1887년 경복궁에서잖아. 형이 민간 최초라고 방금 말했... 무튼 이날이 우리나라 민간 최초로 전등이 밝혀졌던 날이야. 매년 이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지. 근데 전기의 날과 올레드가 무슨 상관이람? 전기 산업에 있어 소비자에게 중요한 소비 전력이란 개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요즘 저소비 전력이 트렌드인데 LG 디스플레이도 소비 전력 절감을 위한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어. 소비 전력이란 전자기기의 작동을 위해 공급되어야 하는 전기 에너지로 TV, 냉장고, 에어컨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옆면이나 뒷면에 붙어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을 통해 월간 소비 전력을 예상해볼 수도 있지. 현재 TV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OLED 패널은 LCD와 다르게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아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도 있어. 특히 3세대 OLED 메타 테크놀로지의 경우 유기물의 빛 방출을 극대화하는 초미세 렌즈와 휘도 강화 알고리즘을 결합해 동일 휘도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을 기존 대비 약 22% 개선했다고. 게다가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 없으니 기존 LCD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 90% 줄일 수 있고 유해한 부품 사용도 줄여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을 50% 감축, 친환경성을 높였어. 어때? 멋있지? 오, 좀 멋져 보이려 하는데? 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OLED는 글로벌 안전인증기업 UL로부터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정한 기준보다 50%나 감소된 수준의 블루라이트 방출량을 보이며 낮은 블루라이트 디스플레이 인증 획득! 20년도에는 OLED TV 최초 TUV와 UL로부터 플리커프리 인증도 획득! 2021년 초 눈부심 없는 디스플레이 검증까지 획득해버린 전세계 유일 트리플 인증을 보유한 눈건강 3대 요소 검증을 받은 유일한 TV라고! 전력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완전 멋져버리네! 어때? 완전히 반할만하지? 쓱싹! 앞으로도 계속될 LG 디스플레이 멋진 기술력을 기대해줘! 안녕! 멋지다 티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비카비카! 비카.